안녕하십니까. 팜투스 아카데미 함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으로 약 691불 정도 익절을 해서 3,000불 원금 대비 총 120%, 전일 예탁장고 대비 11.6% 익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총 5번 매매 만에 승률 100%로 누적 수익은 약 3,633불 기록 중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수익 인증과 회원들의 경험담 그리고 후기들 정말 쉽게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한 이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 나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비트코인을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데, 자, 녹화 시간이 2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2분 동안에 그 순간의 찰나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84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에 지금 제가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방금 전에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 이 시간대가 오후 10시 한 20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비트코인을 저기서 왜 들어갔는지를 이따가 수익 나는 거 영상 끝나고 나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쭉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서 지금 익절 라인을 대략 한30틱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익절이 돼서 691불 정도 익절이 돼서 이렇게 수익으로 발생이 됐던 모습이었죠. 순간적으로 691불 익절이 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제가 여기서 왜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그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비트코인을 매도로 들어갔던 거를 지금 리플레이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지금 알고 차트가 나와 있죠. 자, 알고 차트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초록색깔 아래, 노란색깔 위에 있으면 이게 지금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거는 몇 분봉이냐면은 5분봉이고요. 자, 오른쪽 거는 이제 2분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5분봉을 기축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1분봉,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2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락 방향 활성화 됐다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박스를 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분봉을 보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부터.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를 쭉 당겨보도록 할 건데, 가다가 가변이 꺼졌습니다. 자, 가입 변동성이 꺼졌다는 얘기는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분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2분봉 상태에서도 또 가격 변동성을 추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래쪽에 잘 보시게 되면요, 이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가격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뚫고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히 횡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박스를 친다. 다시 말하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떨어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운동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준비 운동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MACD의 저점과 MACD의 저점. 자, 여기가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두 번째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이어주고요. 이 추세선이 뭐가 나왔을 때,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면 이 자리가 이탈이 나왔거든요. 자, 이걸 리플레이를 제가 계속 돌려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탈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5분봉.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거든요. 자,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2분봉이 하단으로 아까 추세선 이었던 부분에 하단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쭉 되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빨간색이면 박스권, 비활성, 그리고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초록 색깔이 나오면서 활성. 우리가 이때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바로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35틱 정도 수익을 내서 한 700불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100틱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둘다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최대한 짧고 굵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함투스 아카데미에서는 월간 구독 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저와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실도 같이 수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리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지름짜리만 주지만, 저희 월간 구독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입을 할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익절을 했는지 같이 배우고 있는 월간 구독 멤버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유튜브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고객센터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월간 구독
또 멤버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수익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